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그 뭐 어떤 특정 유전자 때문에 수명이 네네. 짧은 경우 네네. 그런 질환의 경우에는 그걸 복구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네. 일반인의 경우에 이제 그런 수명에 관계된 것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또 다양한 변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시퀀싱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네네. 어떤 뭐 그 유전자만 바뀌면 뭐 5년 더 사는 유전자가 발견될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잘 알려진 것 중에서 어떤 유전자는 변이가 있으면 하루에 4시간만 자도 평생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변이는 만들 수 있어요. 그 이 기술을 가지고. 근데 이렇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많고 네네. 또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뭐 쉽지가 않죠.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매머드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 유전자를 합성해서 코끼리 이게 이제 지놈에 삽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저는 그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주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다. 주라기 공원을 만들어서 관람객을 받는. 그런데 그것을 자연계에 방류하고 이런 것은 그러면 멸종하지 않을까? 네네. 금방. 네.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지금 많잖아요. 네. 그 생태계 이렇게 갑자기 수천만의 시간을 두고 나오면 네. 생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미세먼지를 마시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조지 처츠 교수가 매머드를 복제하겠다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머드의 유전자 특성을 파악해서 그 유전자를 이제 코끼리 그 체세포 핵시설을 통해서 그 일종의 그 잡종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뭐 사람에 적용한다는 건 그 어느 나라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뭐 그런 실험을 하면은 평생 감옥에 갈 생각을 해야죠. 뭐 잡종을 만든다고 해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만 그 조지 처치가 제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였습니다. 포스닥. 아, 좀 말리지 그러셨어요. 좀 아, 그래서 물어봤죠. 그래서 매머드를 복제한다 하는데 어떻게 돼가 있냐고 제가 작년 9월 달인가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물어하는 말이 크리스프로 바꾸는 건 너무 쉽다. 그건 잘 된다. 잘 되고 있는데 아시아 코끼리의 난자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생리학적이고 의학적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쉽지만 오히려 그런 이제 착상을 시키고 뭘 이제 뽑고 난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기술이 아직도 낮은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맞습니다. 예 그런 시대가 오려면 아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되려면 몇십 년 걸릴 거고 아까 윤리 문제 코끼리를 복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코끼리가 복제가 네네. 된 적이 없죠. 없으니까. 코끼리가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가 지금 살아있으면 살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첫 번째 이유는 네네. 그 사람은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 해독 다 하고 그다음에 그 네. 혈액에서 생기는 그 암세포가 네. 돌아다니는데 그거 다 잡아내고 일주일마다 계속 체크하고 그 개놈을 보고 어디가 망가졌는지를 네네네. 알아서 그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가능하고요. 그 알아서 그거에 맞는 맞춤약을 또 네네. 스크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몇천만 가지를 찾아내고 투여하고 또 일주일 뒤에 또 확인해서 네네. 세포가 죽어나가는 건지 살아간지 또 확인하고 이게 이제 맞춤의학입니다. 정밀의료 맞춤의학. 그 6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그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그때쯤 이게 네네.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데 돈만 있으면 됩니다. 네네. 방금 하신 질문이 사실은 노벨상감 질문입니다. 어머, 어떻게 생명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고요.
이게 앞으로 큰 논쟁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이때까지는 다윈이 만든 그 위에 1930년대에 뉴 신세시스라고 해서 뉴 합성이라고 해서 그거를 방어하는 그런 걸 많이 만들었고 지금은 대세가 방향성도 없고 눈문시공이 하는 것도 맞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게 아닌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과학적 그런 거 나오기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말한 거는 종교적으로 말하는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이건 순전히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방향성이 있는 거에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정보 처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방향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책들도 나오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냥 뭐 생각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 과학을 하는 분들이 종교가 믿어서 종교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 그 크리스프도 진화적으로 보면요. 특수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놈 자체를 다 바꾼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 진화 이런 게 보면 방향성을 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무시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인공적인 거야라고 해버린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사람도 당연히 진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좋은 질문이 나오고 제 생각인데 앞으로 한 15년? 15년 정도가 있으면 자연계에 벌어지는 다양한 그 생명 진화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험 검증이 가능한 어떤 일이 나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방향성이 없을 확률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있을 확률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방향성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달 착륙하듯이 우리 진화의 방향을 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자연적인 거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연적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무작위적이라는 그런 랜덤하다. 네. 그게 진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이 있다고 믿기지가 않는데 만일 외계에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가 지능을 갖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무작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 수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는 이 저 고고학이나 역사학의 상당 부분이 옛날에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형태학적인 이런 걸 했고 또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맞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최근에 급속한 과학기술 발달에서 꼭 개놈뿐만 아니라 뭐 탄소 동위수 해가지고 기존 이름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탄소 동위수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뭐 더 오래됐다 덜 오래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특히 생물학 쪽은 게놈이라는 혁명이 생김으로 해갖고 지금 크리스프로 이게 편집도 마찬가지고 포함해갖고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지금 우리 자신의 과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이 변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야말로 10년 전에 인류 이동하고 지금 10년 뒤에 인류 이동은요 논문을 보시면 아예 거의 뭐 이거는 뭐 반대 수준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격동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반드시 바뀔 겁니다. 근데 그 바뀌는 방향이 동북공정이나 이런 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역사학교도 아니고 저는 그 문의합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시겠지만 빙하기가 오락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코뿔소뼈 뭐 코끼리 오만가 다 나옵니다. 열대지방 거. 진짜로요. 실제로 나옵니다. 이게 뭐 얼마나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명이나 어떤 그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변화가 많았고 자전축도 바뀌었고 하니까 실제로는 한국이 옛날에는 오히려 심지어는 뭐 쌀 제일 오래된 건 한국 거다라는 게 저는 뭐 한국에서 쌀 농사 됐다고는 하진 전혀 믿지는 않지만 그런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정돼야 되는데 그 수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저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가 어디서 오냐 하면 물론 탄소 동위수나 이런 어떤 물리적인 것도 오지만 고대 게놈, 그 고대 뭐 쌀, 고대 나무 이런 거에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정보가 지금 쌓여 있고 아시겠지만 그 황해가 지금 바다지만 만 년 전만 해도 그게 땅이었거든요. 엄청난 광대평화였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약간의 이제 자전축이 바뀌었을 때 따뜻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양의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명을 다양하게 해서 꼭 중국에서 뭐 이렇게 문명이 생겼다든지 뭐 어디 이스라엘에서 문명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간 열린 자세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극단적으로 뭐 국수적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중국 사람도 이걸 열린 마음으로 과학적인 대도로 이걸 봐야 된다. 그게 제가 보기에 중요합니다. 누가 뭐 더 잘났고 못나고 오래되고 이건 제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암에 대해서는 그래서 암세포를 직접 유전자가 가려가지고 공격하는 뭐 그런 어프로치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면역세포를 이용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아서 죽일 능력이 있는데 암이 일종의 꾀를 부려가지고 그 면역세포를 꽉 잡아서 무력화시킵니다. 근데 면역세포의 특정 유전자, 요새 얘기하는 그 PD-1 이걸 없애버리고 그 세포를 다시 넣어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암세포가 그런 꾀를 부리지 못해가지고 암세포를 잘 죽인다. 그런 연구 결과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면역세포 치료제의 효능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유전자 가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